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 전시회인 CES가 우리 시간으로 모레 새벽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막합니다. 올해는 전 세계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들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개막을 앞두고 우리 기업들도 AI를 탑재한 투명한 TV 같은 신기술을 선보였습니다. 소한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뒷공간이 훤히 보이는 투명한 스크린의 TV 화면이 나옵니다. LG전자가 올해 CES에서 최초로 선보이는 무선 투명 OLED TV입니다. 검은 TV 화면이 실내 인테리어를 해치는 걸 막고 입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투명한 스크린 상태로 TV를 볼 수도 있고 몰입감이 떨어질 경우 검은 화면 모드로도 볼 수 있습니다. TV 전원을 끄면 투명한 유리처럼 변해 개방감을 주며 주변 공간과 조화를 이루게 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투명 마이크로 LED를 선보이며 미래 TV 경쟁의 방향을 예고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TV 신제품의 AI 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입니다. AI 기술이 저화질 콘텐츠를 해상도가 FHD의 16배인 8K 화질로 바꿔주거나 사물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보정해 영상의 왜곡도 줄여줍니다. 여러 소리 중 음성만 명료하게 전달해 주기도 합니다. That enhance quality of life and achieve our mission. Screens everywhere, screens for all. 안으로만 접을 수 있었던 폴더블 스마트폰은 이제 바깥으로도 접을 수 있게 됐습니다. 360도 접히는 스마트폰은 별도의 디스플레이 없이 접힌 채로 정보 확인이 가능해 더 얇고 가벼워집니다. 올 CES에는 150여 개국, 3,5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해 미래를 구성할 이런 첨단 기술을 선보입니다. 한국 기업이 역대로 가장 많은 780여 개사가 참가하고 있고 국가 간으로도 미국, 중국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은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곳 라스베이거스는 미래 기술을 조금이라도 더 일찍 보고 싶어하는 전 세계 기업인들과 취재진 그리고 관람객들이 몰리면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SBS 소환욱입니다.